식신일지, 식신일지예요. 일지가 식신일지에 놓여 있다. 먼저 우리가 이걸 한번 좀 공부를 해볼까요? 사길신이 있어요, 그렇죠? 십성 중에서 사길신은 일단은 뭐니뭐니 해도 뭐니에, 그렇죠? 아, 그래서 재관인식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재는 정편재를 다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관은 정관, 인은 정인, 식은 식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비해서 사흉신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살, 상, 겁, 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이 신살에 가서 공부를 하시겠습니다만, 살은 편관을 얘기를 하고, 상은 상관, 겁은 겁재, 효는 편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근데 이 효자라고 하는 것은 올빼미 효자예요. 올빼미는 악조지요. 다 커서 부모를 잡아먹는다고 해가지고 흉인 불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여러분 사길신은 재관인식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거의 다 정자가 들어가 있는 거고, 사흉신은 살상곱에 거의 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길신들은 보면은요, 대체적으로 정이 들어가 있고 하지만은 정은 안정과 어떤 현상을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 사흉신의 편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거예요? 어떤 진취, 그 다음에 어떤 개선,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흉신이니까 절대 나쁘고 사길신이니까 절대 좋고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흉신이 많이 놓여 있는 사람들은 성격도 말이죠, 편치가 않아요. 성격도 기복이 심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사길신이 놓여 있는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사람이 반듯하다 그럴까요?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역사 발전해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역사의 혁명가로 대두해서 확 세상을 뒤집어 놓으면은 그 뒤에 이렇게 정을 깐 사람들이 와서 공직에 앉는다라든가 해서 세상을 편하게 이렇게 만드는 쪽에 들어가 있겠죠. 이렇듯이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식신의 일지를 가지고 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여러분 일지에 식신을 깔았다. 그러면 이제 고법에 가서 배우시겠지만, 일단 일지가 식신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요, 식상은 기본적으로 감성계예요, 그렇죠? 계로고 인자로 보면 그 중에서도 보고 식신은 연구 심리가 발달돼 있고, 상관은 오지랖의 표현 심리가 발달돼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식신을 놓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안정지향적이고 그리고 착하다고 얘기하면 뭐하지만 대단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특히 식신을 놓잖아요, 남명 중에서. 그러면은 남자가 꼭 여자 이상으로 아주 따뜻하고 인정이 많고 세심하고 배려심이 있어요. 근데 여명의 입장에서는 여명의 입장에서 일지가 식신이다 또는 상관이다 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들어올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요 식신은 기본적으로 육신이 되었던 십성이 되었던 어떤 십성을 해야 하든가요? 관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관은 여명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얘기하니까, 일지가 설령 식신의 사길신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또 관은 어떨까요? 배우자는요, 배우자 관계는 별로 좋지가 않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관명을 할 때 여명의 입장에서 일제 식신이 놓여 있다라고 하면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그 다음에 내 일지 배우자 궁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보니까 내 일지에 보니까 이렇게 병진이 와 있다고 보시자고요. 내 일지에 보니까 여명의 입장에서 식신이 이렇게 놓여지면 화생토 하면은 여기 남편이든 배우자든 처가 들어와야 될 자리에 누가요? 육친으로 보면은 자식이 들어와 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자마자
이 사람은 자식을 1순위에 두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 누굴 해야 한다고요? 관, 남편을 해야 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일지의 식신이 되었던 상관이 되었던 식상을 놓는 사람들은 배우자하고의 관계는 거의 좋지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명할 때 아주 간단해요. 어떤 면에서는 법칙이에요. 법칙 하나예요. 여명의 입장에서 일제 식신을 낳았다, 상관을 낳았다고 하면은 아, 이 사람은 자식에 대해서 애간장을 태우다, 자식을 1순위 0순위 놓다가 조금만 크면은 부부가 아 많이 다투겠구나, 이걸 아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성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분리를 하라 그랬어요. 첫 번째 관점이 육친의 관점이고, 두 번째는 심리적 관점이고, 세 번째는 사회적 관점. 이걸 반드시 여러분이 머릿속에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육친의 관점에서는 관을 치더라. 관이 누구예요? 남편이야. 그러면은 남편을 친다. 자, 일지가 배우자 궁에 지금 일지에 육친이 누가 들어 앉아 있어요? 육친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 전부 다 목생과 나 여명 입장에서 목생과 금생수, 금생수 자식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우자 궁에 자식을 낳았으니까 이 일간들, 상관의 일간들은 누가 우선이에요? 자식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자식을 놓고 나서, 즉 여명의 입장에선 관성을 치게끔 돼 있죠? 그러면 자식 놓고 남편하고 정이 없어지거나 또는 헤어질 공산이 크다.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득자부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득했어요. 자식 득하고 지혜비 부자에 이별할 별자에 득자부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벌써 여명의 입장에서는 식신을 놔도 그렇지만 상간을 놓으면은 아, 배우자하고는 이별의 소리가 빵빵 들리는구나.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단 자식 놓고 헤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이것이 우리가 육친이라고 한다면, 육친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심리적 관점에 보자고요. 일제 식신을 났어. 상관을 났어. 이렇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오지랖이야. 호기심 천국이고. 뭐든지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동네 이장이야. 이것저것 다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다못해 옆집 뒷집 막 금방 이사 오는 사람 숟갈이 몇 개인지도 알아야 돼. 아주 호기심이 많아요. 그렇답니다. 그래서 아주 묘기백출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누가 흉내도 잘 내고 그 사람이 한 걸 따라도 하고 절대 지려고 안 그럽니다. 아주 경쟁심리가 강하죠. 왜? 자신을 드러내야 되니까. 이게 심리라고 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 볼까요? 뭐라 그랬어요? 사회적 관점? 공명심이에요. 출세의 욕이 대단히 강해요. 왜? 관성을 쳐버려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 상관을 낳았다. 공명심은 강하지만 국록, 록, 국가의 록, 공직 또는 반듯한 직장에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공직에 합격해. 사법고시도 합격하고 내가 어떤 뭐도 되고 될 수는 있지만 오래 록론이 되든가요? 안 돼. 왜? 상관이 끊임없이 뭘 쳐버려요? 관을 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식상을 깔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천하가 없어도 자영업자 명이에요. 직장 생활을 하면은 오래 못 있어. 오래 못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관은 나의 입장에서는 상사예요? 아니면은 부하예요? 관은 상사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관이 관, 상관이니까 관을 쳐버려. 상사를 쳐버려. 그러면은 이 상관을 놓은 사람들은 하극상의 기질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윗사람한테 바른 얘기를 서슴없이 얘기해. 아랫사람은 어떨까요? 잘 보살피고. 그러면 같은 조직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윗사람한테 누군가 대표적으로 가갖고 내가 얘기할게. 싹 나가서 공명심이 강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게 상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데모를 한번 우리가 데모를 상상해 볼까요? 데모가 지금 서울시청 앞에서 막 났어.
우리 대학 다닐 때는 아주 매일처럼 데모했어. 예. 그 요즘은 이제 무슨 뭐 소고기 파동 사건, 무슨 촛불 사건 이래서 아주 데모도 아주 그냥 뭐 아주 에러틱하게 하더구만요.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어요. 아주 격렬하게 했습니다. 근데 이 데모에 앞장서서 와와와 나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식상이야. 그 중에서 제일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 상관이야. 근데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 편제 아니면은 저기 편인들이 한다고요. 근데 닭장차가 쫙 왔어. 다 도망가는 사람이 누구? 편제 아니면 편인. 닭장차가 있는데도 난 타고라도 가겠다고 하는 사람 누구? 상관인. 그 상관은 이상하게 공명심이 강해. 그 붙잡혀 가는 것조차도 멋있게 자기가 느낀다니까. 그래서 상관은 말이에요, 죽어도 요구도 먹고, 응? 여러분 술을 먹어보면 알아요. 상관들은 술을 먹으면 제일 먼저 누가 계산해요? 상관이라. 내가 초대를 받았는데도 술이 딱 취하면 어떡해? 그걸 잊어버려. 지가 주인인 줄 알아. 그렇지 않으면 얻어먹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이게 상관이에요. 그만큼 정이 많고 아주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정의 관념이 뚜렷한 사람들이에요. 이 상관은 그래서 이 기분 감정이 굴곡이 굉장히 많아. 그래서 일관성이 없어. 그래서 이 상관을 일쳐놓으면 우리가 유심우종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성종폐, 시작하는데 끝을 끝맺음을 잘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육친사회 심리적에서 얘기를 쭉 했습니다만 남명이든 여명이든 그래서 이 상관은 말이에요, 관을 끊임없이 치기 때문에 나보다도 잘난 사람을 용납을 안 하려고 그래. 대체적으로 그래서 나를 씹거나 나에게 반기를 드는 사람을 일단 적으로 규정을 해버려요. 저놈 나쁜 놈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감명을 하다가 딱 어떤 사람이 상관이 왔어요. 그 사람을 응대하는 방법을 아셔야 돼. 응대하는 방법은 상관이 오면은 절대 이기려고 하시면 안 돼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은 자기가 이길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니까. 그래서 상관을 이길 방법 하나가 있어요. 칭찬하세요. 어머 옷이 왜 이렇게 예뻐요? 말씀을 너무 멋있게 잘하세요? 얼굴이 너무 예뻐요? 이것만 해 지금 뻑 가버려. 근데 아주 우리 사회는 말이죠, 직업의식 투자래. 화장품 가게를 하는 사람은, 응? 피부 마사지 샵을 하는 사람은 아주 건강한 사람 얼굴을 보고서도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얼굴이 왜 이렇게 푸석푸석해 이런단 말이야. 그다음 약사들은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보자마자 너도 아프니 이렇게 얘기를 해. 그게 직업의식이야. 응? 내가 볼 때 멀쩡한데도. 그래서 이 상관들은 그런 얘기를 딱 듣잖아요. 아주 잠도 잘 자고 건강한데도 그날부로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이 왔다고 한다면 이기려고 하지 말 것, 죽게 세울 것, 예. 그리고 상관이 오면 말을 시작하면은 끝맺음할 때까지 주도를 해버려 자기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알고선 적당한 선에서 죽게 세우면서 빨리빨리 끊어야 돼요. 안 그러면 2시간, 3시간 간다니까. 상담 한번 딱 들어오면. 그래서 상관한테 잘해서 보내면 상관이 어떻게 해요? 무보수 명예 홍보직으로다가 계속해서 선전을 해줘. 근데 상관한테 조금 박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또 무보수 씻고 다녀 이제. 저거 죽일 놈 죽일 놈이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감정 기복이 심하더라. 여러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래서 상관을 논 사람들은 어쨌든 남녀명 떠나서 배우자를, 내 말 잘 듣는 사람을 원하는 거야. 착한 사람을. 그래서 이제 배우자를 고를 때 여러분이 참고를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일단 그러면 사주팔자, 상관의 사주팔자를 한번 좀 보시자고요. 상관의 사주팔자들을 보시니까 어떤 게 들어와 있나요? 보니까 임자. 아, 제일 처음에 한번 불러보시죠. 임자, 임인. 네. 그리고 갑오. 갑오. 네. 그리고 무진. 무진이에요. 여명이에요? 네. 네, 여명이라고 보자고요. 일단 여러분 이 여명이 지금 여러분 5초 이내에 답하셔야 돼. 보자마자
딱 이 사람이 와서 여명이 왔는데 만세를 놓고 툭 쳤더니 이런 사주팔자 쭉쭉 나왔죠. 그쵸? 보자마자 여러분 아하 그래야 돼. 일주를 보자마자 뭐예요? 상관이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머릿속엔 바로 세 개가 떠올라야 돼. 관점이 육친 심리 사이가 딱 떠올라야 돼. 육친의 관점에서는 자식 놓고 득자 구비로 들어와 있구나. 자 그런데 상관이니까 관을 끊임없이 치려고 하니까 사회적으로는 공명심, 자기 잘난 맛, 응?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선민성이 있구나 들어와 있어요. 심리가 그래요. 그리고 일단은 지고 싶은 마음이 없거나 드려내고 싶은 오지랖 이런 것이 많구나. 그럼 이 사람은 집에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어. 돌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에요. 일지에 식상을 놓은 사람 치고 집에 가만히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런 사람 보자고요. 예를 들어서 을해가 예를 들어서 을사가 이렇게 있어. 이렇게 이 사람이 여명이든 남명이든 이렇게 상관을 놨어요. 그렇죠? 돌아다녀야 돼. 여자 같으면 어디로 돌아다녀야 돼요? 사화가 뭐예요? 기본적으로 생지잖아. 인신사에 역마를 놓고 을목의 돌아다니는 새 역마를 놓고 상관은 기본적으로 감성계가 있으니까 혀, 눈, 혀, 입, 코기, 오, 규 다섯 개의 구멍 중에서 혀가 발달되어 있죠? 썰을 잘 깐다, 잘 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럼 기본적으로 상관을 놨다, 식상을 놨다 말을 잘해 못해요? 잘하지. 식상 놓고서 말 못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보시면은요. 그래서 요 을사 같은 경우는 여기는 목은 산이죠. 목. 산이라고 산. 산으로 돌아다닐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 을사 중에는 산, 특히 산기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답니다. 물론 을목뿐만 아니에요. 을묘, 을미, 을사, 을해, 을류 뭐 이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산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답니다. 이렇듯이 우리는 이렇게 갑오일주의 상관을 보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다고요? 벌써 육친의 관점에서는 관을 치고 자식을 놓고 득자부별의 기운이 있구나. 그런데 2014년에 갑오년이 딱 들어왔어. 갑오가 이렇게 딱 이렇게 같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동착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착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쨌든 이제 차츰 배울 거고 요렇게 동착의 운이 상관으로 딱 들어오면은 바로 그 해는 뭐예요? 천하가 없어도 오지랖을 떨어서 하던 일을 어떻게 한다고요? 헬가닥 뒤집어 버려요. 자 여러분 이제 일진을 보는 거예요. 이제 일진을 봤는데 상관이 들어왔다. 상관이 들어오면 상관은요 저기 신사를 가면 뭐라 그러냐면 이걸 사직신이래. 어떤 걸 하던 것을 그만두게 한다고요. 사직신. 그래서 그 다음에 착각살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렇듯이 어떤 것이 마치 될 듯한 착각을 주거나 해서 그만두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진을 볼 때 내 일간 대비 상관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은 조심하셔야 돼. 그날은 여러분 바깥 출입할 때 뭘 빼놓고 가라? 카드 빼놓고 가라. 지갑 빼놓고 가시라고. 현금 10,000원 하나 달랑 들고 가시면 돼요. 근데 또 그게 안 돼. 현금 들고 갔어. 가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야 오늘은 네가 나 지갑이 없어 네가 내 내가 집에 가서 붙여줄게 이런다고. 안 가져가도 똑같아 결과는. 이 생각이 그래. 이 상관이 들어오면 오지랖이 들어와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갑오년이 되면은 여러 가지 육친의 흉화 사회적 심리적 흉화가 들어오더라. 그러면 이 갑오년에 보실까요? 4월 5월달은 뭐예요? 사화, 오화가 들어오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 요 사람이 14년에 상관을 보고 식신 상관을 보는 전부 상관에 운을 놓고 봤어. 14년 4월달, 5월달은 반드시 상신이 있어. 몸을 다치거나 돈을 왕창 잃어버려, 잃어버린 거나. 상관이 이렇게 쫙 모이잖아요. 반드시 여러분 흉화가 따라요. 그래서 여러분 상관이 들어오면은 나의 적 이렇게 규정을 딱 해버리세요. 개수의 입장에서는 상관이 뭐예요? 수생목이잖아. 그쵸? 이렇게 갑목이 들어오든 을목이 들어오든 물론 식신이니까 덜하지만 이렇게 들어왔을 때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을목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되게
화예, 화. 되게 사화. 되게 힘들어요. 그럼 을목을 놓은 사람들은 2013년 계산년 있죠, 이렇게. 응? 요때가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놓은 사람은 작년처럼 이렇게 갑목을 놓잖아요. 아, 이럴 때 쉽게 말해서 오지랖. 이것이 발달하게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이 사주를 보니까 이렇게 아, 여명 입장에서 상관을 낳거나 봤는데 이 사주는 굉장히 신강해요. 그렇죠? 수생, 목, 생, 화, 토 이렇게 가. 그러니까 내가 받는 음덕이 있고 신강해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또 받은 것만큼 또 이렇게 화에다가 베풀어서 또 목국 토까지 가니까 아, 재물을 다룰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집에서 안 놀 거고 뭐 할까요?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사업하는 이런 사람은 화 자체가 식상이 나의 일터지요. 그쵸? 일터를 놨으니까 말, 교육, 활인, 유경, 서비스 이런 쪽에서 돈 많이 버는 무진이라고 하는 벌써 시주에다가 뭘 깔았나요? 이렇게 편재의 덩어리를 딱 놨습니다. 여러분 사주팔자를 볼 때 다른데 없이 재성이 딱 이렇게 시주에 하나 나와있다 그러잖아요. 재벌이에요. 대체적으로 재벌이에요. 자, 일단 그런 분석은 차츰하기로 하고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좀 봤다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금이라고 하는 관성이 없죠. 무관사주 그래요. 무관사주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 정도 배우겠지만 무관은 뭘 의미하냐면 관이 없다. 여명 입장에서 결혼을 해요 못해요? 해. 관은 없지만 왜? 이 사람 입장에서 자식이 있잖아요. 자식이 결혼을 하는데 남 금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관을 의식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 안 하니까 뭐예요? 내 멋대로요. 그래서 집에 가면은 무관사주들은 남편들을 대체적으로 경시한답니다. 무시하거나.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한다기보다는 편하게 생활을 해요. 자기가 집안을 이끌어가는 가주이기 쉽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요. 근데 같은 무관이라도요 이런 무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을축 이러면은 여기 속에 뭐가 들어있나? 지장간에 축개신기가 들었죠. 신금이 이렇게 들어왔어. 요 관성이 어디에 들어와있어? 사고에 들어와있죠. 이랬을 때 이런 남편들은 대체적으로 몸이 아프거나 공처가 이기 십상이에요. 이런 경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끌고 가는 사람 집안을. 이런 사람은 어때요? 남편이 있어도 내가 그냥 끌고 가는 거야. 남편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래도 내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고에 이렇게 사고 진술충미에 남편이 놓여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러분 아파. 남편이 아파. 배우자가 아파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일지에 이렇게 상관을 놨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한번 보고요. 자, 그러면은 식상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얘기를 하고 이번에는 우리가 재성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재성에 대해서